네, 요즘 남해안 앞바다는 갈치를 낚으려는 강태공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.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갈치가 제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.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여수 앞바다가 낚싯배들로 북적입니다. 배 양쪽에 빼곡히 자리한 강태공들은 서둘러 미끼를 준비합니다. 낚싯대를 들이우기 무섭게 시작된 입질. 잠시 뒤 은빛 갈치가 힘차게 몸을 비틀며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. 눈맛, 손맛, 입맛이라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낚시하는 도중에 올라오는 각시의 찬란한 은빛을 보고 그 쾌감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만족을 느낍니다. 갓 낚아올린 갈치를 배 위에서 회로 먹는 맛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. 현장에 나와서 직접 잡아가지고 떠서 이 먹는 거, 그 재미로 이 갈치 낚시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먹이 활동이 왕성한 가을 갈치는 살이 찌고 기름이 올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맛있습니다. 여름부터 살이 차면서 이 시기에 오면 갈치가 기름지고 찰지고 아주 맛있습니다. 3지, 4지 이상의 충분한 갈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. 가을갈치 낚시는 목포와 여수 앞바다 등 남해안에서 11월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